어젠 잘 들어갔어? 회의 자료는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세나 왜 저래? 둘이 싸웠어? 우리가 애냐, 싸우게. 수고해라. 탈리 씨, 지금 시간 있어요? 네, 뭐 시키실 일이라도. 브레이크 타임 끝나기 전에 저랑 잠깐 어디 좀 갔다 와요. 어디요? 들어와요. 여기 누구 집이에요? 제 친구 집이에요. 친구 집이요? 근데 여길 왜? 여기 어때요? 마음에 들면 여기서 살아도 돼요. 네? 며칠 전에 친구가 유학을 갔어요. 1년 뒤에 돌아올 예정인데 그때까지 담임 씨 여기서 살아도 돼요. 아, 제가요, 여기서요? 아, 여기 월세 엄청 비싸잖아요. 오피스텔 관리비만 내면 돼요. 보증금이나 뭐 월세 이런 거 없이 관리비만요? 정말 그래도 돼요? 그렇다니까요. 저야 뭐 관리비만 내면 너무 좋죠. 그럼 여기서 지내는 걸로 해요. 친구한테 얘기해 놓을게요. 근데 좀 이상해요. 뭐가요? 이렇게 좋은 집을 관리비만 받고 빌려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할 거 없어요. 관리비만 내는 대신에 집 고장나면 수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소 깨끗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 친구가 워낙 깔끔한 성격이라 일부러 나한테 부탁하고 간 거예요. 새놓으면 집 망가진다면서요. 아, 그런 거예요? 청소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지 하나 없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반짝반짝 윤기나게 진짜 잘하거든요. 그럼 지금 관리사무소 가서 입주자 등록해요. 네, 정말 고마워요. 친구분한테도 고맙다고 꼭좀 전해주세요. 뭐? 오달님?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알아봤는데 오달림 씨가 이사 올 예정이랍니다. 오달림 씨, 사장님이 부르세요. 사장님이요? 왜 그러고 있어요? 어서 와봐요.